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시대는 변하더라도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집 풍경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어린 시절 손에 들고 통째로 먹던 그 가래떡의 따뜻하고 쫄깃한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가래떡을 썰어서 만든 떡국이죠.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하는 설날에 먹는 대표 음식이 바로 떡국인데요. 최근에는 예전처럼 가정에서 떡을 만들지 않고 떡집에 주문 배달이 많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배달이 가능한 대전 전통 떡집 7곳을 추천합니다. 자, 대전의 첫 번째 전통 떡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한밭식품 둥글레떡인데요.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레떡은 정직한 재료만 엄선해서 단일 주문과 단일 생산하는 원내동에 있는 전통 동네 떡집인데요. 영양떡인 쇠머리 찰떡을 비롯해서 쑥이 많이 들어가 차지고 쫄깃한 쑥 찰떡과 절편에 파당금을 넣은 앙금 절편은 이 낮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식사 대용으로 가능해서 아주 인기가 많은 떡입니다. 떡이 달지 않아 시골에서 할머니가 해주던 떡 맛으로 고향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떡입니다. 작업장이 위생적인 시설을 완비해서 굉장히 청결해 관공서와 단체 급식 납품이 많고 또 떡국떡과 영양떡 등 50여 가지 떡을 주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개업떡과 떡케이크는 다양한 견과류와 천연 과일 시럽을 사용해서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주 예쁘고 다양한 모양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희 둥글레떡은 약 2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차별화된 떡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위생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면서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설날을 맞이하여 단호박, 흑미, 떡국떡을 비롯해서 영양찰떡, 떡게익은 인기가 아주 많아서 떡 선물 세트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결혼 이바지 떡 세트도 인기가 많고 특히 떡 맛을 본 사람들은 남녀노소 입맛에 맞아서 옛날 시골 고향 냄새가 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떡입니다. 대전 유성 원내동에 있는 전통떡 전문점 둥글레떡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전 전통떡집은 30년 떡 제조 경력의 대한민국 유일한 우수 숙련 기술자이죠. 219 경기도 6대 떡 명장이 운영하는 떡 전문점입니다. 고향인 충청남도 부여 구룡면에서 구룡 재본소까지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같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창업해서 우리 떡에 대한 열정으로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다양한 맛과 모양의 떡 개발 보급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원 업종 전문화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그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제7회 전국 떡 명장 선발대회에서는 관광상품 수상을 받는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떡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소매는 안 하고 주문 생산 떡만 만듭니다. 특히 강원도 그 정선의 수리치로 만든 수리치 영양떡은 콩, 팥,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영양도 좋고 모양도 좋아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설기 안에 견과류와 흑설탕 꿀이 들어간 미니 설기, 여기에는 단호박, 쑥, 설기가 있는데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선물용으로 아주 인기가 많고요. 또
대전 은선 장학회를 설립해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대전 중구청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시설의 떡을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선화 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떡명장이 운영하는 서동요 떡 전문점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전시 서구 둔산 3동에 있는 떡 전문점 김순기 왕과 떡입니다. 이곳은 화학 첨가제 없이 특수공법으로 식이섬유와 함께 유산균 총균을 넣은 유산균 구름떡을 개발해서 2011년 특허를 받은 동네 떡집입니다. 쌀을 비롯해서 주재료는 국산 재료를 사용해서 맛과 품질에서 오랜 단골이 많은 그런 떡집입니다. 가래떡을 비롯해 떡국떡, 모듬떡, 콩찰떡, 약식, 단지, 단자, 모찌, 궁중인절미, 두텁떡, 별주부떡, 무지개떡 등 70여가지 떡을 맞춤 주문 생산하며 전국 배달이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유산균 건강떡은 아침 대용으로 일주일 내내 매일 같은 떡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인삼, 복분자, 감귤, 고구마, 흑미, 뽕잎, 생강 등 7가지 맛이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건강 아침 대용식으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모두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수험생, 환자의 간식용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농업진흥청의 기술 자문과 또 김순기 대표의 특허 기술이 결합된 작품으로 굳지 않는 유산균 찹쌀떡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떡국떡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제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산균 건강떡이 있고 아이스떡, 호두성분 모두 떡 속에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건강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 선물 세트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또 많이 나갔고요. 또 특히 인터넷상에서 유산균 건강떡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 3동에 있는 전통떡 전문점 김순기 왕가떡이었습니다. 다음 대전 전통떡집 네 번째 떡집은 대전시 중구 석교동에 있는 대연떡집입니다. 2006년 정성어린 손맛 대연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전통 동네 떡집인데요. 녹차, 치자, 흑미, 홍국, 자색고구마 등 오색 떡국떡을 비롯해서 오쟁이 떡과 오븐 찰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연떡집의 유지민 대표는 이바지 패백떡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2018년에는 제11회 떡명장 선발대회에 출전해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안하고 주문 생산에 당일 배송을 하는 떡집인데요. 떡 모양도 예뻐서 백일, 돌, 회갑 등 가족 행사에도 많이 찾고요. 또 기업체와 학교 행사에도 줄겨 찾는다고 합니다. 이 블루베리 설기떡, 호박 설기떡, 흑임자 설기떡도 아주 일품으로 요것도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간이 간을 그냥 한 번 먹었을 때 맛이 아니고 먹으면 먹을수록 괜찮은 맛, 아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오븐 찰떡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그거는 오븐에 구워서 찰떡이지만 이게 떡이야? 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드시면 정말 맛있다. 그래서 행사 때 떡이 나가면 여러 가지 떡이 나가도 다른 떡이 맛있다고 해도 오븐 찰떡은 색다르다고 또 주문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집의 시그니처 오븐 찰떡은 순수하게 우유로만 반죽을 하고 땅콩, 호두, 해바라기씨 등을 넣고 오븐에 구워 겉은 빵처럼 부드럽고 달달해서 찾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떡 간이 딱 맞아서 관공서에서 좋아하는 떡으로도 아주 소문이 자자하고요. 또 이 오븐 찰떡은 승진 인사 때 떡 선물에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대전 중구 석교동 자율방범대장을 맡아서 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전통떡 전문점 대연떡집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전 전통 동네 떡집은 대전시 동구 가오동에서 15년 동안 남아성 최경희 부부가 당일 생산한 떡을 당일 판매하는 정직한 동네 떡집 햇살 떡집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가래떡을 자 빼서 지금 가래떡을 건조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직접 고물 작업을 하고 떡국떡, 가래떡을 비롯해 단호박 썰기, 꿀백 썰기, 영양찰떡, 바람떡, 꿀떡 등 담내떡, 잔치떡 등 40여 가지 떡을 주문 생산하는 그런 떡집입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 지금 가래떡을 자, 떡국떡으로 썰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 같은데요. 매일 10여 가지 떡을 소포장 진열해서 소매 위주의 판매도 하는 곳인데요. 특히 그 쑥, 단호박 등을 넣어 만든 오색 떡국은 그 시럽이나 가루 등을 넣지 않고 쑥과 단호박이 들어가 영양과 떡 맛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집입니다. 특히 이 집은 떡을 많이 팔기보다는 제대로 된 떡을 만들어 다시 찾는 집으로 만들자는 철학이 묻어있는 떡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쌀은 당진쌀을 사용해서 설탕과 소금을 적게 넣어 달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또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떡을 만들어 전국에서 주문 상담이 들어올 정도로 떡맛을 인정받는 집입니다. 저희 햇살떡집은 국내산 햅쌀을 이용해서 일제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떡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뜸을 충분히 들여서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떡국떡은 작년과 동일하게 키로에 7,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떡집에서 잘 나가는 떡 중에 꿀백설기가 있고요. 그리고 단호박설기도 많이 찾으시고 연양찰떡은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전통떡 전문점 햇살떡집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전 전통 동네 떡집은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있는 용떡입니다. 이 집은 2006년 창업한 곳으로 당진 100% 청풍명월 쌀만 사용해서 30여 가지 떡을 생산하는 전통 수제떡 전문점입니다. 떡국떡에는 무방부제, 무색소, 무유화제 등 산무 첨가물로 당일 생산해 당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한 소매 위주의 동네 떡집입니다. 특히 가래떡을 뽑아 36시간 이상 저온 숙성시키는 작업이 이 집의 비법인데요. 특히 흑미, 생쑥, 단호박가루, 백년초 등이 들어간 오색 떡국떡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또 이 집의 콩설기 역시 인기 품목인데요. 보통 콩을 삶아서 맵쌀과 버무리는데 이 집은 삶지 않고 버무려서 오랜 시간 쪄내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과 연료 소모도 많지만은 콩설기 맛이 좋아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재료 하나하나마다 위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료가 청결한 것도 특징입니다. 포장은 흔한 스티로폼 용기를 치우고 환경에 좋은 위생 도시락 용기를 사용해서 손님의 건강을 생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떡집입니다. 포장떡 안에는 먹기 편하게 포크를 넣고요. 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소포장 떡을 만들어서 1인 가구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수제 전통 떡 전문점 용떡이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대전 전통 떡집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풍년 민속 떡집입니다. 이 집은 1987년에 창업해서
36년이 된 전통 동네 떡집인데요. 당일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한 곳으로 떡국떡, 가래떡을 비롯해서 결혼 이바지떡, 패백떡과 돌 백일, 담내떡, 떡케이크 등 70여 가지 떡을 주문 생산하는 떡집입니다. 특히 찹쌀에 콩, 밤, 대추를 넣어 만든 찰설기가 인기가 많고요.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햇섭,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죠. 이 햇섭 시설을 갖춰서 작업장 위생이 청결해서 지역의 호텔과 군부대, 관공소 등에 납품되는 정직과 신뢰를 지키는 민속 떡집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한국 선수단 숙소에 떡을 납품했고요. 또 역대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하면 대통령 식탁에 오르는 떡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전을 방문했을 때 풍년떡이 식탁에 올라서 화제가 됐던 떡집입니다. 대전 대덕구 중류동에 있는 풍년 떡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